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다양한 문화가 형성되어 있는 뉴욕, 잠들지 않는 도시 뉴욕. 뉴욕에서 전해드리는 뉴욕 이씨와 뉴저지 리나의 지금은 뉴욕 미니. 미국이 7월 4일에 백신 접종률 70%를 목표로 하고 있죠. 네. 뉴욕과 뉴저지는 지난주에 달성했습니다. 와우. 네, 이게 조금 달라요. 설명을 좀 드릴게요. 먼저 뉴욕은 6월 15일에 여기는 질병통제예방센터 CDC 기준, 그러니까 CDC가 발표한 그 기록, 그 접종률 기준으로 18세 이상 성인 백신 1차 접종률만 70%가 넘었다는 거예요. 오. 그래서 이제 이날 코모 주지사가 대대적인 이제 축하를 했죠. 네. 뉴저지는 6월 18일, 그로부터 3일 뒤에 뉴저지 같은 경우는 뉴저지 보건국 집계예요. 이게 18세 이상 성인 완전 접종률이 70%를 달성했어요. 다르죠. 그러니까 뉴저지는 2차까지 완전히 접종을 끝낸 인구가 70%인 거고 뉴욕은 1차 접종만 한 대가. 그러니까 뉴욕은 그 완전 접종률이 62.6%밖에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뉴저지가 더 높은 거죠. 그러네요. 접종률은. 그리고 이게 CDC 기준으로 한 이유가 뉴욕의 보건국 집계는 훨씬 낮아요, 또. 예, 뉴욕 보건국 기준으로는 1차 접종률이 68.1%밖에 안 돼요. 아직 70% 안 됐고, 완전 접종률도 61.4%예요. 이게 아직 안 됐어요. 근데 뉴저지 같은 경우는 또 반대예요. CDC 기준이 더 낮아요. 낮아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서로 주별로, 네. 그러니까 어느 집계가 어쨌든 제일 높게 나온 거를 가지고 70% 달성해 했다라고 지금 발표를 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뉴욕은 1차 접종이 70, 그리고 뉴저지는 완전 접종률이 70, 이렇게만 알고 계시고 어쨌든 다 달성을 했다. 그래서 70% 달성하는 기념도 뉴욕과 뉴저지가 좀 달랐어요. 네. 뉴욕은 이날 이제 그 원 월드 트레이드 센터 아시죠? 네, 네. 그 쌍둥이 빌딩이 있었던 자리에 세워진 또 제일 높은 그 빌딩이죠. 거기서 기념식을 했어요. 브리핑을 하면서 그날 쿠오모 주지사가 이제 거기서 하는 이유가 이제 거기서 그 자리가 사실 많은 분들이 목숨을 잃은 곳에 다시 뉴욕이 그 다시 빌딩을 세운 곳이죠. 어떤 뉴욕에 다시 우리가 회복을 했다라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빌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팬데믹으로 많은 사람들의 목숨이 잃었지만 우리는 결국 백신 접종률 70%를 달성하면서 뉴욕이 다시 정상화로 회복이 됐다. 이런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원 월드 트레이드 센터에서 이제 그 브리핑을 한 거죠. 네네. 그날 완전 박수치고 막 그렇게 난리를 쳤고. 뉴저지는 어디서 했냐면 그 최초로 백신 접종을 한 뉴욕 그 대학병원이 있어요. 네. 거기에서 했어요. 그 병원 앞에서 우리가 마침내 이제 70% 달성했다라고 이제 머피 주지사가 발표를 했고. 뉴욕은 이제 뉴저지는 그렇게 하고 넘어가는데 뉴욕은 확실히 이게 쿠오모 주지사의 그 정치력은 네, 대단합니다. 그냥 안 넘어가죠. 쇼맨십이 있어요. 그렇죠. 이날 70% 달성했다고 해서 뉴욕 그 전 뉴욕주 전체에서 총 13군데를 지정을 해가지고, 불꽃놀이를 했어요. 축하 불꽃놀이. 예. 그, 15일 밤, 9시 15분을 기해서, 아, 죄송합니다. 10군데에서 했군요. 네? 그때 알바니 주도거든요. 알바니 주도과, 그 다음에 빙햄튼, 존스비치에서도 했었고요. 레이크 플레이시드, 그 다음에 뉴욕시 항구, 맨하튼에서도 했고, 나이아가라 폭포에서도 했고, 그 다음에 나이액 메모리얼 파크, 그 다음에 로체스터, 시라큐스, 우티카, 이렇게 10군데에서 동시에 이제 불꽃놀이 했고요. 그리고 이날 뭐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라든가 원월드 트레이드 센터, 뭐 펜 스테이션, 나이아가라 폭포 이런 데는 이제 파란색하고 금색 조명을 켰거든요. 그 이유가 이제 감사의 뜻이에요. 이제 그동안 사실 필수직 그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는 팬데믹 동안에도 자가격리 못하고 집에 네네. 있지 못하고 다 출근해서 사실 그 뭐 의료계에 있으신 분들 뭐 다 고생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을 기리기 위해서 조명도 밝혔고 그래서 뉴욕에서는 이 70% 백신 접종률 달성을 이렇게 축하를 했습니다.
이렇게 뉴욕이 이제 70% 백신 접종률 달성을 했잖아요. 네. 그런데 쿠오모 주지사가 며칠 뒤에 이제 어떤 발표를 했냐면 이게 지역별로 천차만별인 거예요. 백신 접종률이. 그래서 우리가 지금 70% 달성하면서 사람들이 다 마스크 벗고 그냥 동네에 나가서 식당에서 같이 식사하고 밥 먹고 떠들고 놀잖아요. 그런데 그 지역의 접종률이 만약에 한 30%밖에 안 된다. 너무 위험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마스크 반드시 하셔야 되고 계속해서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쿠오모 주지사가 지역별, 그러니까 집코드라고 하죠. 집코드별로 접종률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를 이제 공개했어요. 그래서 본인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을 한번 이제 설치를 해보시면 좋은데 이게 근데 정말 심각하더라고요. 생각보다. 제가 그 좀 지켜 몇 군데를 좀 봤는데 네. 이제 브루클린 같은 경우에 보면은 그 1차 백신 접종률을 기준이에요. 네. 가장 높은 지역 같은 경우는 73.8%예요. 그런데 그 지코드가 11211 이 지역이 어딘지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 지역은 32.9%밖에 안 돼요. 플랫푸시 쪽이 아닐까 싶네요. 와, 진짜 11211 여기가 11210은 제가 어딘지 알거든요. 아, 그래요. 아마 이 플랫푸시나 옆에... 아틀랜틱 에비뉴 뭐 어디 뭐 노스트랜드 에비뉴 뭐 이쪽일 것 같아요. 32.9%면 1차 접종률인데 이것도 굉장히 낮죠. 맨하튼 같은 경우에도 그 맨하튼은 100% 접종을 한 곳이 한 세 군데 정도 돼요, 지코드가. 네. 그런데 10039 이 지역은 40%밖에 안 돼요. 어디인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하여간 좀 북쪽인가 그렇게 될 텐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네네. 그러니까 본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들 좀 설치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네네. 퀸즈를 좀 알아갖고 왔는데 퀸즈에 이제 한인분들이 많이 사시니까 퀸즈에도 100%인 지역이 유일하게 한 군데 있어요. 자메이카 지역이에요. 거기 11430을 쓰는 자메이카 지역 안에서도 지코드가 나눠져 있거든요. 네네. 근데 11430 쓰는 지역은 100% 1차 접종률. 잘하셨네요. 네. 그런데 그 팔라코웨이라는 지역 11691인데 여기는 34.2%밖에 안 돼요. 그 이 지역은 좀 조심을 하셔야 돼요. 이제 한인 밀집 지역 볼게요. 네. 플러싱. 플러싱은 지코드가 한 4개 정도 되더군요. 예. 근데 플러싱은 전반적으로 다 높아요. 네. 86.4. 네. 그다음에 81.2. 어? 아, 그 지코드 얘기해 드릴게요. 네. 11355. 여기가 86 플러싱. 예. 86.4. 네. 11354. 81.2. 네. 그 다음에 11358. 어허. 여기가 75.2. 네. 11358이 아마 베이스사이드하고 그 접경에 예, 있는 곳이라 여기 한인분들 장사하시고 하신 분들 많거든요. 여기도 75%가 넘었으니까 높은 편이에요. 근데 네. 그 플러싱 중에 제일 왼쪽 있죠. 네. 왼쪽 지코드가 11367인데 여기는 53.7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렇고 베이사이드도 높은 편이에요. 베이사이드에는 지코드 두 개인데 두 개 다 각각 73.8, 73.2 다 높은 편이죠. 칼리지 포인트가 좀 낮더라고요. 68%, 와이스톤이 66.8%. 그러니까 이런 지역들은 70%가 아직 안 되죠. 네. 그러니까 본인들이 살고 계시는 지역들을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네요. 50%도 안 되는 지역들이 분명히 있는데 이런 지역 뭐 그래 우리 70% 됐어 이제 뭐 다 정상화 옛날처럼 돌아가야지. 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 그렇죠. 예. 그 지역에만 사람들이 가만히 묶여 있는 건 아니니까. 당연하죠. 돌아다니고 그러니까 조심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 주의하라고 쿠오모 주지사가 특별히 발표를 한 것 같아요.